자, 2017년 새해부터 뜨거운 현장,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영화 여교사 VIP 시사회장인데요. 김하늘, 유인영, 이원근까지 여교사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이들을 지원 사격하기 위해 초특급 스타들도 총출동했는데요. 가장 먼저 등장한 스타는 엑소의 도경수. 멍불어전 대세돌답게 엄청난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김하늘 누님을 응원하기 위해 왔다는 의리파 동생 샤이니 온유의 모습도 보이고요. 이어서 명품 연기돌이죠. 붉은 코트가 돋보이는 임시완은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비주얼로 시사회장을 빛냈습니다. 이 밖에도 문채원, 지수 등 정말 많은 스타들이 현장을 찾았는데요. 이들이 한결같이 응원하는 영화 여교사는 여교사 효주의 일상에 끼어든 후배 교사와 남학생과의 미묘한 관계로 주인공들이 결국 파국을 맞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특히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를 외치며 한때 국민 선생님으로 불렸던 김하늘의 연기 변신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러 선생님 역할을 맡으려고 한 건 아닌데 이번 역할의 선생님은 기존에 제가 맡았던 선생님과 많이 달라서 그런 부분이 기존의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많이 궁금한데 다른 느낌의 연기를 많이 보여드려서 그래서 많이 응원을 받았습니다. 남자판 은교라고도 불릴 만큼 파격적인 소재로 벌써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여교사. 스타들의 응원에 힘입어 대박나길 바랄게요.